자, 갑, 같은 2차 방정식, 갑을이 잘못 봤대요. 그래서 틀린 글을 얻었는데, 옳은 글을 구하래요. 잘못 봤으니까, 얘가 상수함을 잘못 봤어요. 그 말은 두 군의 뭐를 잘못 봤어? 곱을 잘못 본 거잖아. 그럼 두 군의 합은? 두 군의 합은 제대로 봤을 거라고, 두 군의 합은 여기서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11인가? 마이너스 9가 되죠? 근데, x의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, 얘는, 두 군의 곱은 제대로 봤지. x의 계수는 두 군의 합을 결정하니까. 두 군의 곱은 4, 5, 20이에요. 그러니까, 곱해서 20 되고 더해서 9 되는 거 뭐예요? 두 군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면 되잖아. 옳은 거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더라. 됐나요? 알파, 베타가 어디 크다라고 한게 아니니까 그냥 두 군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. 됐나? 제대로 본 거면 어떻게 두 군의 합을 제대로 봤는지 곱을 봤는지 뭐 선택하여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.